비트코인 가격이 연이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5% 이상 상승해 7만 3천 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반 만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옵션 거래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관련주의 향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비트코인입니다. 앞서 이은주 앵커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계속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관련 수혜주의 대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요. 7만 달러 넘어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비트코인 관련된 준비를 해주신 곽의정 파트너 통해서 이슈를 가져오신 이유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네.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엔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수혜로 계속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주식 시장에서도 이 공 단위가 라운드 피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위거든요. 네, 주가상으로도.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1억 원 선을 지금 넘었습니다. 간밤에 넘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유가 1억 원 선을 이제 넘었다라는 것은 기존에는 이 비트코인이 가장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위 자체, 공이 많이 붙는 그런 단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7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 그 다음 단위는 당연히 2억 원대 단위인 14. 네, 그렇게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14달러 선에서 15달러 선까지도 향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코인쉐어즈 쪽에서 지난 한 주간 이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된 순 유입액이 9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연간 유입액 자체가 2021년도 이때가 그 비트코인 고점 찍었을 때거든요. 예. 그때 지금 대비해서 약 한 3배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간에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또 8만 달러까지 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고서 베팅을 늘리는 그런 코인 트레이더들이 지금 많이 예. 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알트코인격으로 일론 머스크 전 CEO가 지금 CEO가 띄우는 또 코인이 있거든요. 도지요? 도지. 예. 네, 도지코인. 예. 이게 일종의 밈코인이라서 사실 뭐 별다른 용도 없이 재미로 그냥 만들어진 그런 코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제 밈코인 일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도지코인 역시도 최근에 급등이 또 같이 함께 덩달아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전에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또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뭐 지금 뭐 선거 전에 뛰어드는 판이니까요. 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함께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로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난해 1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 도전을 이제 공식화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네. 특히나 그 야외 그 유세 도중에 암살 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비트코인 시장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또 공식적으로 이 공화당 쪽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이 또 됐을 때도 같이 함께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계속 관련 이런 모멘텀으로 비트코인 관련 이슈들이 또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도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향후에 지금 비트코인 지금 반감기와 더불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 비트코인 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보는 만큼 아까 우리 앵커님이 뭐 8만 달러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14만, 15만 달러까지도 지금 계속 제시가 되는 만큼 관련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동향 역시도 같이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이 희소성에 대한 재료가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관련주 우리 최윤 앵커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특히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추정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숏 물량이 청산됐기 때문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에 베팅을 했던 숏 포지션을 어느 정도 좀 청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거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에도 ETF 쪽으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사실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대장주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시원하게 슈팅 나왔습니다. 14% 넘게 상승하면서 9,47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업비트, 이 비선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764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위메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 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플랫폼 위믹스에서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암호화폐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대장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게 된다면은 위믹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12% 넘게 상승하면서 39,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GA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10%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여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10% 넘게 상승하면서 8,82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주가 어제 시장에서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고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탑5의 기업을 본다면은 암호화폐 관련주가 두 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이 관련주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죠. 이제 우리 곽 파트너께서는 어떤 회사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어제 이제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 예, 지분 갖고 있죠, 두나무. 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지분을 7.2%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또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그대로 또 단기 트레이딩 그렇죠. 관점으로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기라서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하나투자증권, 대성창투, 그리고 뭐 TS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확실히 탄력성은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우리 기술 투자의 재무적인 부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022년도에는 순영업수익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적자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두나무 지분의 공정평가 가치가요. 2021년도가 비트코인 시세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예. 그때는 8,095원까지도 공정평가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테라 루나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기점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회복세가 나와주면서 2023년도 다시금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1, 2분기 흑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 우리 기술 투자의 영업 실적을 사실상 움직이는 거는요. 이 회사가 보유한 두나무의 금융자산 평가 이익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비트코인 또 상승기가 또 기다려지는 만큼 이 상승기에 제대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쪽에서 엑시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련 또 기대감까지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STO 관련해서 증권 토큰형 증권 이제 법제화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의 자회사인 네. 그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그 토큰형 증권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람다 256에도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이 STO 관련주로도 같이 함께 모멘텀이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지금 시점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좀 더 나와준다면은 11,000원 부근대까지 한 번 더 시세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보니까 완전히 차트로 잠깐 좀 봤는데 V자 반등 느낌이 나게 확 바닥을 6,000원대, 6,200원대 바닥 찍고 그 이후로는 좀 뭐 계속 지금 만 원 근처까지 좀 달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결국 대략 시점이 보니까 9월 이후니까 이 대선 관련된 이슈로 일찌감치 좀 잡혀서 주가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고점도 좀 살짝 뚫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좀 현재 차트상의 흐름도 좀 좋아 보이네요. 자, 이번에 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뭐 하나 투자증권 가져왔고요. 예, 예, 예. 뭐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임을 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두나무 지분을 6.15% 보유하면서 아, 여기도 두나무 지분을 네, 갖고 있군요. 맞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어저께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체적인 모멘텀들도 분명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야놀자에 300억 정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이 상장이 투자했다기보다도 하나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300억 정도 한 상태인데 야놀자가 최근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뭐 좀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제 베트남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증권사도 인수를 했죠. 칩타다나 증권을 좀 인수를 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뭐 구두보를 좀 만드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코인 시장이 워낙 핫하고 뭐 우리나라 기준 가격으로 1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트럼프의 당선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뭐 한번 좀 강한 급등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회사 다 우리 기술 투자 하나투자증권 모두 두나무 지분을 6% 7%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든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 두 이슈 배당 그다음에 비트코인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서용환 사장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